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호수공원 옆에 주유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자동세차장 만들려고 합니다. 자동세차장 일단 기초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 폰으로 보는 거거든요. 자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은 닫고 출발! 자, 세차장. 예전부터 꼭 넣어보고 싶었는데 지금에서야 도전을 하게 되네요.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, 완전 기초만 넣어놨습니다. 자, 저쪽에 이제 주유소 작업하고 있죠. 자, 주유소 옆에 들어가 볼게요. 자, 아, 이거 나무 치워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습니다. 나무가 불 끄고 저쪽에 보면은 이상한 건물 같은 거 조그만 거 생겼죠. 입구가 있고 아직 색칠도 해야 되고 재질도 입혀야 되고 할 작업은 많습니다. 완전 기초만 해놨고요. 자, 이 화면이 왜 이렇게 껌뻑껌뻑거려? 자자자자자자잔. 자, 사람으로 내려보겠습니다. 저게 이제 통돌이가 돌아가고 안에서 막 자동차한테 물 뿌리고 거품 뿌리고 막 그렇게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. 네, 여기에다가 이제 동전 집어넣고 동전 집어넣으면 띠리릭 하고 이제 이게 통돌이가 돌면서 이 옆에서 막 위에서 물이 만약 쏟아지고 통돌이 윙 돌아가고 자, 나도 목욕 좀 하자. 목욕! 이렇게 막 아직 돌아가진 않아서 목욕은 안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나올 때 이제 다시 물이 위에서 막 떨어지면서 거품도 씻어주고 그리고 또 바람이 나오면서 차도 말려주고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기 입구에다가 저기에다가는 이제 여기 뭐 완전히 깨끗하게 뭐 해줍니다. 뭐 2,000원 뭐 이렇게 써놓고. 네, 여기에다 이렇게 위치시킬 계획이고요. 네, 아직 된 건 하나도 없지만 일단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되잖아요, 여러분. 3D 운전교실 아시잖아요. 자,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동차를 하는데 추가하는 것만큼이나 정성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. 제발 멋지게 나와주기를 바래. 물 이렇게 떨어지는 물 쏘는 효과라든지 이제 거품 쏘는 효과, 통돌이 돌아가는 거, 그런 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잠깐, 여기 뭐 있나? 어, 무한의 세계. 오, 무한의 세계. 무서워. 자, 이렇게 이제 여기 위치는 일단 여기 잡아놨는데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차가 나와가지고 씻고 나서 유턴을 해서 빠져나가려면 약간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세워놨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자동 세차장 이제 작업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. 네, 조금씩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